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프리엘에서 제공해준 ND 필터 있잖아요. 매빅3 프로에 들어가 있던 ND 필터 플러스 CPL 필터, PL 필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좀 딱딱하고 설명이 길었다면 이번 영상은 어떻게 쓰는지, 사용함은 어떤지에 대해서만 초점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엘 ND 필터는 3편으로 이번이 마지막 편입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고 조심히 비행하시면. 우선은 여기 PL 필터를 아예 제거하고 그냥 상태로 한번 비행을 해볼게요. 끼는 방법은 살짝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살짝 누르면서 돌려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이 렌즈 보호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렌즈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ND8의 PL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 아래에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신다면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스포츠 모드로 지나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고 조심히 비행하시면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착용 안 한 상태로 비행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래도 한번 보고요. 아래를 보고 앞을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PL 필터로 바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올게요. 이렇게 좀 좁은 데를 지나갈 때는 센서 때문에 가다가 못 가게 됩니다. 가다가 못 가야지 맞는데? 잘 오네요. 어떻게 잘 오지 쟤? 센서 때문에 못 오죠? 더 이상 못 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오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스로틀을 밀고 있는데도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시고 그럼 띵띵띵 소리도 안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심히 운전하시면 돼요. 조심히 천천히. 자, 이제 필터 바꾸고 바로 해볼게요. 보여주면서 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이게 기본 렌즈를 장착을 풀고 그 다음에 여기 ND8짜리 PL 필터입니다. 제가 주로 그냥 얘 그냥 계속 껴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ND8짜리 얘를 그냥 계속 껴놓고 사용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습니다. 하얀색 막대처럼 하나 보이시죠? 보이나? 보이려나? 보일 거예요. 요거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하얀색 막대가 있습니다. 그 링에도 링의 하얀색 막대를 여기다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시죠? 여기 하얀색 막대가 이 링에 있는 하얀색 막대랑 아래에 있는 하얀색 막대가 서로 만나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더 올라가고 돌아서 아까랑 다른 느낌이 나나요?
보면은 물속이 좀 비쳐지는 게 다르죠? 아까도 이 정도 높이였을 거예요. 구름의 비침도 조금 다를 거예요. 반사라는 거를 남반사를 줄여준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밑에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여기 정확하게 90도 밑에는 그런데 이 정도 각도, 요 각도가 47도? 이 정도 각도가 이제 반사를 좀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내려가면 보면서 앞으로 가면은 이게 물이라 되게 무섭네요. 지금 보면은 반사가 줄은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바람이 심해가지고 물결이 되게 많습니다. 물결이 없는 곳에서는 만족스러운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고기 보이죠? 확대. 물고기가 보입니다. 이게 CPL 필터의 장점이죠. 이렇게 물고기가 보여요. PL 필터를 사용하면. 물고기 많네. 근데 이렇게 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려갖고 물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각도를, 반사를 줄여주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에 딱 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딱 물고기가 보입니다.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물고기 많네. 여기 많네요, 물고기. 어이구야. 그쵸? 여기 물고기 마른 곳이었어요. 아무튼 지금 본 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필터 없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필터를 빼고 아예 그냥 필터를 빼고 해볼게요. 이제 물고기를 봤으니까 가능할 거야. 아까하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지금 밑에 여기 아까랑 똑같은 자리고 각도를 바꿔도 물속은 안 보여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속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도 물속은 안 보이고 이게 필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야 좀 설명이 됐네요. 이렇기 때문에 이 PL 필터가 필요합니다. ND 필터 또한 이 난반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색감 또한 다르게 해주고. 그냥 매빅 3 프로 있으면 요거 사세요. 프리엘의 ND 필터. 오, 잠깐만. 잘 온다, 야. 왜 이렇게 자라? 이렇게 PL 필터, ND 플러스 PL 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PL 필터는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아요. 반사가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반사를 줄 수 있고 없고가 명확하게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물고기를 보고 싶으신 분이나 물고기를 잡고 싶으신 분은 PL 필터를 구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매빅 3 프로 프리엘의 ND 필터 세 번째 영상이고요. 프리엘의 ND 필터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 3 프로 전용 올데이 8팩 세트를 구매하실 거면은 댓글이나 더보기에 있는 링크 타고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어디까지나 필터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임새를 잘 알고 쓸 수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아, 언제쯤 사용할 거야?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사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모션 블러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색감이 ND 필터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나는 물고기를 꼭 봐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